미쳐. 와우. 안녕하세요, 골팡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훈수 콘텐츠 한번 해보러 나왔습니다. 입만 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훈수를 하나씩 한번 해보면서 이제 어떤 게 좀 저한테 맞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탑에서 멈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에서 멈추기. 이게 1초를 멈추라는 분도 있고 5초를 멈추라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좀 최대한 많이 멈춰볼게요. 5초 정도. 아니 이게 5초를 멈추려면 이게 코어 근육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봐봐. 5초 멈춰봐. 그래서 골프가 코어 운동이다. 저도 근데 멈추려고 애 많이 써요. 멈추라고. 멈추지 않았습니까? 뭘 멈춰? 아니 5초 멈춰봐 일단. 내가 5초 세줄게. 1, 2, 3, 4, 5. 와, 잘 치네. 넙.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때려봐야지 일단. 어우씨.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이상한데? 5초는 너무 길고 5초 같은 1초. 와우! 이게 조금 낫다. 그래도 한 이제 훈수가 생각이 있다고 말하려면 70 이상 무조건 나와줘야 일단 예선 통과다. 잘 맞았는데 굿샷. 먼저 방향을 좀 와볼게 오늘. 오 괜찮다. 69 점프. 아 이게 뭘 하게 되냐면 이거 내 느낌 맞는지. 71! 71! 와! 제가 이게 스윙할 때 약간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해 솔직히. 자, 오른발 안 떼기 한번 두 번째 훈수 가보겠습니다. 안 뗀다는 게 피니시까지 안 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런가? 이렇게? 피니시까지 그냥 계속 안 뗀다. 68.2. 소리가 다르네. 69.6이면 나쁘지 않은데. 요것도 한번 해보는데 제 생각에는 팀업이 60은 거리는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볼 스피드와 헤드 스피드가 어떻게 늘어갈지. 오, 70.4가 근데 장타 선수들이 다 높죠. 티를 엄청 높게 꽂는 이유가 있긴 해. 오른팔이 왼팔을 추월하게 쳐라? 오른팔이 이렇게 하라는 거 같아. 오른팔이 왼팔을 추월하려면 이게 교차되면서 앞서는 거밖에 없잖아. 이게 교차되지 않으면 왼팔이 앞서는 거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쳤었는데 일단 로테이션을 좀 확실히 해줘야 할까 이런 느낌 같은데 일단 한번 팔을 팔만 신경 쓸게. 팔만 생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드 스피드는 괜찮은 것 같은데. Ready. 다시 한번. 확실히 컨트롤을 잘 시킨 것 같은데 이거에. 데이터가 70.8. 오. 지금 방향성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자 1차 합격입니다. 다음 조언은요 양쪽 전완근을 붙여라인데 이거 제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사실. 아 웬만한데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전완근이 이제 여기잖아. 이거를 이제 붙여라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저절로 돼요. 좀 어느 정도. 아이씨 어색한데.
3번 어떻게 뜨지? 왼쪽은 잡히는데 오른쪽만 들어가는 느낌? 이걸 내 힘으로 이기는 것 같은데? 뭐하, 뭐하고 자 Ready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71점수! 그 느낌, 나는 그 느낌 왜냐면 조발이 알려준 그 느낌 때문에 이거를 그냥 모았어 더 더 모았어 아, 넘어가는 것 같아 71! 오우 샷 되는데 지금 이게 제일 관심있어요 제가 지금 백스윙을 좀 번지도 빠르게 들어라 대부분 PGA 선수들은 장타자들 빠르게 들었다 빠르게 가는 그게 있어서 저보고 좀 백스윙이 너무 좀 천천히 가니까 약간 제한을 하는 것 같다 던지도 빠르게 들었다가 빠르게 바로 71.4가 나왔네 저는 비슷했거든요 평소 하시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 훈수라기보다 일반적인 조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손으로 치니까 손을 임팩트 구간에서 세게가 아니라 좀 빠르게 원래 사실 그렇게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와 이거는 추가적이네 이게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 약간 그런 거에서 비거리가 한 번만 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샷! 와우! 훈수 6번님. 닉네임은 기억 못하는 6번으로 등록된 박건사 74.4! 74.4! 아 오늘은 왠지 러프하게 좀 훈수를 그냥 쳐보고 싶어서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왔거든요 야 근데 이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 굿데이터 다음은 샤프트 강도를 높여라는데 지금 제가 강도 높은 샤프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거야. 골반이나 하체를 열어줘. 아, 야, 근데 내가 저거는 못하겠더라고. 골반이나 하체를 좀 열어줘라. 하체 스윙이 너무 없다. 상체나 손 위주다. 그래서 임팩트 때 원래 이게 저는 약간 이렇게 되거든. 이거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오라는 거야. 그렇죠. 엉덩이가 보이게. 제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몇 년을 가장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인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건 근데 많이 연습 필요해. 저한테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약간 다른 종목을 하는 느낌까지 들어. 한번 해보긴 할게요. 네, 골반을 이렇게 돌리라는 거잖아. 내 느낌은 돌렸어. 뭐야? 아, 나 잘 돌렸나 봐. 합격! 1차 합격! 그 다음은 리듬을 타라 에델바이스 어 그건 처음 들어봐 에델바이스 이런 리듬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타이밍이 안 맞다 원래 평소 치던 템포가 에델바이스가 아니었나 봐요 네. 좀 안 맞는데 한 번만 네. 너무 힘들게 치는 거 아, 이거는 좀 불편하긴 하다. 불편하긴 해. 네, 요거는 굳이. 네, 선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 좀 탈락자가 나왔고요. 밥 빼고 허리만 돌려라도
허리? 허리랑 골반이랑 다른가? 아, 그 프로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고관절 놔두고 이렇게 이게 안 되는데 아무튼 안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데 한번 허리만 돌려볼게요. 내 느낌으로. 네. 자, 오른팔을 밖으로 밀어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밖으로 밀어내. 이렇게 밀라는 얘기야. 이게 프로들 보면은, 슬로우 모션 보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밀어준 느낌으로 가거든. 그거 말하는 건가? 이걸, 밀어치자는 얘기야. 이런 느낌? 뭐, 나쁘지 않은데. 뭐든 느낌? 근데 좀 약간 치는 방식이 되게 색다른데? 이렇게 쳐줄게. 응. 페이스면이 오른 손바닥에서 한 번. 깨졌어. 진짜 깨졌죠? 주작 없습니다, 여러분. Ready. 근데 방향성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약간? 한 번만. 71을 넘길 수도 있겠어. 아, 이게 오른손을 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네. 왼쪽 힌지가 유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저도 지금 연습해야 되는데 아, 안 되더라고. 이게 유지가 되는 느낌이야. 실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7.8! 그거 아쉽긴 한데 한 번만 더. 그래도 기준이 있으니까. Ready. 이 이상 잡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이게 만약에 71이 안 나오면 이거 한 개만. 7.4. 자, 아쉽지만 너무 좋아요. 근데 아쉽게 탈락. 이건 방향성을 잡혀줘. 방향성. 백스윙 할 때 손만 밀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들지 말고 헤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손만 먼저 가는 느낌. 이게 같이 헤드가 먼저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하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서 스윙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헤드보다 손이 더 빠르게 가도록 그렇게 백스윙을 하라고 했는데 오, 아 이거는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탈락 가능성 높은데 왜냐면 너무 어색해. 아니 왜냐면 좋은 팁인데 저한테 안 맞는 거죠. 헤드가 손보다 앞서게. 저번 댓글 기억나는데 제가 몸 스윙이 너무 많대요. 몸 스윙이 많아서 몸이 돌아가 버리니까 힘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먼저 좀 보내라는 것 같습니다. 타겟을 등지고 아래로 던진다는 느낌 백스윙인데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시는 아, 거더라고. 너무 어려워. 너 이렇게 잘하냐? 아니 근데 그냥 잘하지. 너 왜 잘하니? 통과! 통과! 그 다음 조언이 화면에 헤드 스피드만 띄워놓고 계속 헤드 스피드만 올리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 그건 그냥 계속 헤드 스피드 늘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니까 일단은 훈수에서 좀 빼도록 하고요. 임팩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 로리가 드릴하는 게 있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오. 71.4. 피니쉬에서 오른 어깨가 타겟을 보도록 돌아가는데 이거는 제가
교발 스윙이 이렇게 돼. 이렇게 가더라고. 네. 이렇게 가서 이 오른쪽 어깨가 타겟을 보게 만들라는 얘기야. 다시 한 번. 오른쪽 어깨만 신경 쓴다. Ready. 잘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71.9! 통과입니다. 자, 1차 합격을 몇 명이 하는 거야? 이것도 약간 비슷해. 오른쪽 어깨로만 쳐라. 다, 모든 인식을 다 버리고, 얘만 생각해. 얘가 공 친다는 느낌인가 봐. 이건 나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야. 자, 오른쪽 어깨로 칠게요. 오른쪽 어깨 운신경을 집중해서. 통과해. 통과. 자, 이게 이거 어떻게 다 통과한데 어떡하냐. 아니 그냥 오늘 지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그리고 그 다음 훈수가 오른손만으로 휘둘러라는데 제가 요즘에 오른손으로만 계속 치고 있어서 요거는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헤드는 지나갈 뿐 공은 저절로 맞는다. 공을 인식해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스윙을 해라. 여기서 지나가게 이렇게 스윙을 하면 알아서 맞는다 이 얘기죠. 약간 그 오른쪽 어깨가 타겟을 바라라는 비슷한 스윙이 아, 그래? 너무 좋은데요? 오, 진짜 통과. 체중 이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백스윙 때는 약간 우측으로 갔다가 다운스윙 때는 지면 발력을 쓰거나 이렇게 딱 쳐주라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너무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약간 과하지만 한번 왔다 갔다. 이제 기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을 72 이상으로 할까요? 너무 많아 지금. 아, 잘 맞았다. 그래, 이거 72.9. 마지막 한 번. 통과합니다.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백스윙 할 때 왼손이 아래에 있는 느낌. 왼손이 오른손 아래. 그냥 백스윙인데 어깨가 돌아가는 거야. 손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머리는 고정해가지고. 아, 이런 건 아니지. 매트로 이렇게. 오늘은 뭘 쳐도 지금 다 70이네요. 어깨를 좀 충분히 돌려줘라는지. Ready. 기준이 좀 높아졌어요. 탈락입니다. 자, 어려운 거. 꼬임을 느껴라. 아, 상하체 분리인데 이게 제가 스윙할 때 별 생각 없이 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와. 이게 무너진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신 건데 최대한 한번 하체를 잡아보고 상체를 꽈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우, 이게 풀린 느낌이 나는데 이건 좀 힘들다. 좀 정석을 얘기하신 거죠. 정석. 좀 제가 안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다. 70.3. 이게 꼬임을 만들려면 제 유연성 가동 범위에서는 이거를 많이 할 수가 없네. 딱 요 정도가 한 번. 거기서 멈춰서 방금 쳤더니 괜찮았거든요. 다시 한 번. 이게
탑에서 멈춰라랑 나랑 비슷해. 딱 비슷한 느낌. 딱 그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좀 탈락. 탑에서 딸깍을 느끼래요, 딸깍. 근데 나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딸깍 하는 게 일단 한번 그냥 해볼게요. 뭔가? 이렇게 치면 나는 이렇게 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왜냐면 이게 너무 오버스윙이야. 보통 오버스윙 되는 사람들이 탑에서 포킹한답시고 딸깍 하면서 꺾이는 게 있거든요. 혼수를 주신 거니까 해보긴 해보는데, 네.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불호라서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몇 개 치는 거 나와요? 100개 거의. 아이씨. 다음 선수는요, 공 하나 왼쪽 놓긴데 약간 이렇게 치는데 이거를 약간 더 이렇게 가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하면은 이걸 좀 더 한 칸 옮겨서 장타 선수들이 약간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아우, 잘 맞았어. 아주 힘든가 봐. 한 번 더. 이건 좀 미스샷이기 때문에. 원래 쓰는 게 여기 있는데, 한 칸 옮기라는 조언. 옮긴 만큼 왼쪽 가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요거는 약간 좀 어색해서. 그 다음에 샤프트 길이를 늘려라고 했는데, 요건 제가 지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네. 패스. 빠르게 들어서 오른다리 쪽으로 확 내려라. 백스윙은 빠르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빠르게 들어서 오른 다리 쪽으로 내리라는 거죠. 여기 맞는 거야. 조심하시죠. 깨지면 사주시나. 오. 느낌이 좀 있는데? 느낌이 좀 있는데? 한 번 더. 오른 다리로 내려. 저절로 맞는 그런 거. Ready. 아, 이건 좋은 거 아닐까? 스윙 너무 좋아. 엄청 깔끔한데요? 스윙 너무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야, 지금 할 게 많아. 아, 계속 해보고 싶은데, 좋은 것들은. 다른 거 해봐야 되니까. 몸이 먼저 돌고 팔은 뒤따라온다. 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이건 내가 지금 다치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건 제가 정확한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라서 패스. 몸 여는 걸 잘 못해. 몸을 열어서 왼발을 오른발 사선 쪽으로 빼줘라. 그게 뭐냐면 난 이거 알 것 같은데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 공태현 프로님 얘기했어. 근데 그게 그냥 한번 한다고 되나? 왜 빼는지도 모르는데 나 이렇게 그게 지면발려. 아, 이게 지면발려? 딱 임팩트 때. 아, 그래?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조심하세요. 다시 오! 왜요? 아, 여기서 안 나와서 그런데 안 나왔는데. 와, 73.7. 잠깐만, 한 번 더. 근데 지금 내가 빼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닐 것 같아. 일단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설명만 듣고 하는 거라 이런 느낌. 맞습니다. 봅니다. 72.4. 근데 이게 왼쪽으로 가네. 몸이 많이 잘 빠져. 최대한 늦게 점프한다. 난 페이드가 나네. 타이밍만 잘 맞아야 돼. 아, 죄송합니다. 아, 못 볼 걸 보는 것 같아. 아, 이게 너무 느린데? 형님? 봉태현 프로님의 기억자하고 안 비슷한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빼라고, 이거 빼래. 그거밖에 없어. 그 느낌 그대로 가래. 난 왼발을 빼는 게 아니라 어디 자꾸 가? 나도 일반적인 71 이상 72 막이 나온다. 72.5. 근데 이렇게 치면은 필드에서
웃지 장난 아니야. 엄청 놀림 받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일단 합격이에요 무조건. 공을 언더핸드로 던진 다음에 그 느낌대로 쳐라. 해봐요 손수. 이게 두 분이나 두 분 계속 웃을 때 아니야. 아니 두 분이나 조언을 줘. 아니 오늘 이제 야구를 해서 어깨를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아, 어깨 들어간 다음에 어깨 들어가서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별개인데 ready 이런 느낌으로 제 느낌으로는 어깨가 들어가고 언더핸드 71.6 합격입니다. 합격! 아우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백스윙 때 앉았다가 다운스윙 때 일어나라. 근데 이게 이제 연습이니까 과하게 하는 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런 것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과하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70일은 안 넘었어 다행히. 무거운 헤드는 무거운 샤프트. 어, 왜 할 수 있어? 교발 샤프트가 좀 무겁죠? 네, 일본에서 온 납테이프를 한번. 이게 하나에 7.5g인가? 30g이거든요, 지금. 붙인 게. 야, 무겁다. 잘 맞긴 했는데. 어제 묵직하게 하는 거지. 일부러 약간 이렇게 위아래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 같아서. Ready. 문제 글쎄요. 크게 무겁긴 한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나. 68대가 됐나. 조언을 어느 정도 다 해봤어요. 사실 몇 개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뺐고요. 고생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아 너무 힘드네요. 근데 볼 스피드가 좀 잘 나온 것들 그리고 저에게 잘 맞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몇 가지를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저에게 맞는 훈수 그 다음에 그만큼 결과를 보여준 훈수들 요 몇 가지를 가지고 2차 훈련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상으로 한번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훈수 결선이죠.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73을 봤기 때문에 좀 저는 희망을 봤고요. 제가 한 거 보셨잖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거나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여기다가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왕 훈수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야! 제대로 맞았다. 아니 세게 쳐야 엄청 세게 쳐야 똑바로 가는 것 같아 좀. 이번 홀 정말 잘 때렸고 잘 맞았거든요. 이러면 어디까지 왔을까요? 자 보이스 캐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못 봤어요 지금.